20년 3월 21번. Live in the tightest echo chambers가 의미하는 바. 오케이. 좀뭐 어려운 표현을 이렇게 그래서 풀어서 그끝그이 어려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는 그 문제죠. What happens when students get the message that saying the wrong thing can get you in trouble? 오케이. 첫 문장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가? What happens 하는가? When students get the message? 학생들이 그러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을 때. That saying, the wrong thing can get you in trouble. 그래서, saying the wrong thing이네요. 그렇죠.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can get you in trouble. 너를 어떤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적혀 있는 함대겠네요. 메시지니까. 라고 적혀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스튜던트가 get 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뭐, 뭔가 틀린 거 얘기하면 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라고 써 있는 메시지를 받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They do what one would expect. 스튜던트 대신 왔죠. 학생들이 한다 what one would expect. 이게 one은 뭐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what은 관계사죠. 학생들이 하는데 what one would expect. 어떤 사람이 뭐 하게 될? 기대하게 될 뭔가 한가 상상한다라는 얘기는 학생들이 뭐를 하게 된다? 누구라도 기대할 수 있는 one would expect 할수 있는 what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saying the wrong thing can get you in trouble. 여러분들이 잘못된 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곤란한 상황에 빠집니다. 잘못됩니다. 큰 벌을 받습니다라고 써 있는 메시지를 받으면 학생들이 누구라도 one would expect 할수 있는 what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풀어놨죠. 이렇게 해서 they talk to people they already agree with. 학생들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들이 이미 뭐 했던 그들이 뭐 이미 동의하는 자신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인 거죠. 여기에 학생들이 already agree with 했던 people과만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다음에 뭐 keep their mouth shut about important topics in mixed company. 그래서 뭐 입을 계속 닫고 있는 거죠. 뭐에 대해서 about important topics 중요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는 여기에 company의 뜻이 어떤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동료 집단 mixed company에서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영성이 섞여 있는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섞여 있는 그러한 집단에서는 in mixed company에서는 뭐, they keep their mouth shut about important topics.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입을 꼭 닫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거죠. 뭔가, 뭐, wrong thing을 내가 말하기로 했다가. 그래서 get you in trouble. 여러분들이 어떤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까봐 입을 꾹 닫고 있는 거죠. And often don't bother even arguing with the angriest or loudest person in the room. Okay, 그래서 어떤 방 안에서 가장 화가 나거나 또는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들과 뭐 하는 것? 어떤 arguing, 또 언성을 높여서 다투는 거죠. 그래서 often don't bother. 그러니까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Often don't bother. Even arguing 하는 것을 뭐 말다툼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With the angriest or loudest person in the room, 방 안에서 가장 목소리 어떤 뭐 집단 안에서 가장 뭐큰소 목소리 높여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과 arguing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The result is a group polarization that follows graduates into the real world. 그래서 이렇게 한 결과는 뭐다? 어떤 집단 양극화래죠. 뭐 하게 되는 that follows 계속 따라다니는 집단 따라다니는 양극화랍니다. 누구를 따라다니냐? 졸업생들을 어디까지 어떤 실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회에 나가게 됐을 때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게 됐을 때 into the real world 하게 되었을 때도 이 졸업생들을 계속 따라다니는 집단 양극화가 그 결과가 된다.
집단장국과 어떤 뭐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만 계속해서 대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As the sociologist Diana C. Mutz discovered in her book Hearing the Other Side, those with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have the lowest exposure to people with conflicting points of view, while those who have not graduated from high school can claim the most diverse discussion mates.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소시오로지스트, 사회학자를 불러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즈는 뭐뭐와 같이란 뜻이죠. 그래서 사회학자 다이안 씨 뮤츠가 디스커버드 했던 바와 같이, 발견했는 바와 같이 그녀의 책 다른 뭐 Hearing the Other Side, 뭐 상대편, 다른 편, 다른 쪽의 소리 듣기라는 책을 내는 모양이죠. 여기 책에서 언급한 바와 거기에서 디스커버를 했던 바와 같이 가장 뭐 높은 수준의 에듀케이션을 갖고 있는 그러한 those people이죠. 그런 사람들이 have the lowest exposure, 가장 적은 노출을 갖게 된다. 가장 뭐 적게 접촉한다는 얘기죠. 누구랑? To people, 사람들과 with the conflict point of view, 뭔가 서로 상반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노출이 가장 적게 된다. 그러니까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장 적게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게 만난다는 얘기고요. While 반면에죠, 반면에 those who have not graduated from high school, 초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can claim 뭐 여기에 claim 뭐뭐할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뭐 위에 표현으로 보면 뭐 have exposure에 대한 얘기 이렇게 바꿔 쓸수 있겠죠. Can have exposure. 뭐뭘 가질 수 있다, 또 노출을 겪을 수 있다. The most diverse discussion mate. 그렇죠. 가장 다양한 diverse 다양한이죠. 가장 다양한 어떤 토론 상대를 만나게 된다. In other words. 달리 말하자면, those most likely to live in the tightest echo chambers are those with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그래서 뭐 가장 뭐할것 같은, 살것 같은 어디 속에서 뭐 물샐 틈 없는 빽빽 뭐 타이트한 echo chambers, 메아리 방이네, 메아리 방. 아주 아주 뭐 타이트한 메아리 방에서 살고 있는 가장 살것 같은 사람들은 those people들은 are those with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live in the tightest echo chambers에서 사는 사람일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뭐 it should be opposite, shouldn't it? 당위를 얘기하고 있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당연히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죠. 예, 그래서 it은 뭐 앞에 나온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앞에 자기가 설명한 상황, 가장 뭐 tightest echo chambers에서 살것 같은 사람들이 with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을 받은 사람들일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이 it should be the opposite, 반대가 되어야 된다. opposite 반대죠.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shouldn't it? 안 그래요? 내 말이 맞지 않아요? 누가의 부분이죠. A good education ought to teach citizens to actively seek out the opinions of intelligent people with whom they disagree in order to prevent the problem of confirmation bias. 예, 그래서 마지막 문제 좀 길죠. 좋은 교육은 가르쳐야만 합니다. 당위를 또 얘기하고 있죠. ought to, should하고 똑같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가르쳐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뭐 하도록 적극적으로 찾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를? 저 똑똑한 사람들의 의견을 찾으라고.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떤 그들이 뭐 하지 않는 citizens 대신 왔죠. 시민들이 disagree 하는, 저 사람들이 동의하지, 그러니까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뭐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똑똑한 의견을,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도록 citizens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교육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교육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뭐의 문제?
어떤 뭐 확증 편향이죠. 확증 편향,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의 문제를 prevent 막기 위해서 어떤 뭐그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똑똑한 의견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도록 시티즌들에게 티치하는 게 good education 아닙니까? 좋은 교육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뭐 여기에 타이티스트 에코 체임버즈는 뭐그또 높은 교육을 수준 가진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in other words, 뭐 달리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달리 말하자면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뭐 live in the tightest echo chambers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요 앞에 설명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뭐 여기 보면 되겠네요. Lowest exposure to people with conflicting point of view. 뭐 상반된 의견을 가진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적게 노출되는 상황,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뭐 here only the voices that strengthen their views. 그들의 어떤 의견을 강화시키는 목소리만 듣게 되는 게 메아리 방이란 얘기는 자기가 한 소리를 다시 듣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기 의견만 계속 듣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가장 답이죠. 뭐 have mixed feelings, 어떤 뭐 복잡한 어떤 감정이죠. 누구를 향한 academic words, towards the academic words, 어떤 뭐그 학업적인 측면에서 이런 얘기죠. 학업적인 측면으로 어떤 뭐 복잡한 심경을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거뭐 이런 건 아니고요. Find their fellows, 뭐 따르는 사람들을 찾는 거죠. From every corner of society, 이게 다양한 의견을 듣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모든 뭐 어떤 사회의 모든 구석으로부터 뭐 그들의 뭐 추종자들을 찾는 거, 이거 뭐 다양한 의견을 듣는 거니까 Live in the tightest echo chambers 아니고요. Be responsive, 뭐 해야 한다? 어떤 responsive 해야 한다 to emotional cues from their peers. 그들의 어떤 동료 집단으로부터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감정적인 큐에 대해서 어떤 뭐 우선순위 같은 거죠. 이런 것들에 responsive, 어떤 반응을 해야 된다, 반응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Blame, 비난해야만 한다. Educational systems, 교육 어떤 시스템을 for the society polarization, 어떤 뭐 사회적인 어떤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서 어떤 교육제도 때문에 지금 어떤 뭐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죠. 자신의 목소리만, 자신의 의견만을 강화하는 것들, 듣는 걸 얘기하는 게 가장 적합한 답이겠죠. 오케이.